어디까지 배웠어? 고창성우? 네. 거기서부터 할 차례. 고창성우 할 차례. 할 차례요. 아따 그러면 말을 해야지 그냥 거기서 그냥 북극보다 보러 따라서요. 빙담아까지 같이 가버렸구만. 너무나도 천재성이 배우지도 않은 것을 막 따라서 하네 그냥. 예습을 많이 요 미사 선생님이 막 넣어주셔가지고요. 그러셨어요? 자료를 좀 넣어줘. 고창성우 높이 앉으시다. 고창성을 높이 앉아 아주 공평 바라보니시다. 아주 공평 바라보니 아주 공평 풍경 시다. 아주 풍경 바라보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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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다. 바라보니 아주 풍경 바라보니 시다. 아주 풍경 바라보니 개묘리를 만들라고 배를 너무 돌려면서 음미 이것은 아니었던 것이었어. 요렇게 쫄라 떼었으면 안 됐던 것이었어. 아마 쌤 한번 도착을 해. 도착 한번 해왔어. 아니 그게 아니야. 안 된 게 연습한 거야 지금 속으로. 고등학교 때부터 던 놈이 니 얼마나 잘하고. 아니 그걸 동네에서 뒷골목이 사는 거야. 제대로 했겠습니까? 그래도 학교에서 단체로 했을 거 아니오.
아니 그냥 아버지한테 배웠던 시골 양반이 뭐라 하겠어요. 한 평 형은 시골 양반이 더 잘하시지. 한 평이라 이게 옛날에 한 평이 그러니까. 많이 불렀던 거라 고향이 아버님께서 또 부르시고 한평으로 그 한평 오랴고등학교가 네. 이제 특색 사업이 한 네. 호남과 부르기라고 있더라고 옛날에. 다시 한평 전지. 한평 전지 늙은 몸이 시작. 한평 전지 늙은 몸이 광주 고향을 보랴. 선 빌려 타고 해남으로 건너갈지 흥양을 조든 내면 오성을 비춰있고 고산은 아침 안개. 이것도 안 배웠지? 그래서 그래 고산의 아침 안개 영암을 둘러있네 개인어신 우리 성군 원래
배가서 그냥 그렇게 음도 안 맞고 그러면 안 되지. 중중하니 산이요 간대. 중중하니 산이요 해야지. 그지? 고창성 다시. 자. 고창성을 높이 안겨. 그리고 아주 궁정 바라보니. 간다. 만장운봉 그렇게 해도 돼 안 되면 네. 자 만장운봉 높이 솟아 정중한 익산이로 높이 질러야지 나 따라서면 안 되지. 나 그 식임새를 목을 졸라 띄고 이런 게 하기가 안 될 테니까 그럴 때는 그냥 모양만 그려서 나가도록 그렇게 하시라고. 그래.